이른바 십상시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문고리 3인방 중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과는 연락도 안 한다던 정윤회 씨가 결국 이를 시인했습니다. 이 사안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청와대는 조응천 전 비서관을 향해 언론에 말하지 말고 검찰에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종훈 PD. 네, 김종훈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는 연락도 안 하고 산다던 십상시 보고서의 주인공 정윤회 씨가 오늘 말을 바꿨더군요. 조응천 전 비서관 폭로를 사실로 시인한 것인데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폭로를 한 겁니까? 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오늘 나온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윤회 씨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지난 4월 연락했다고 폭로하자 정 씨가 기존에 해왔던 말을 바꿨습니다. 정윤회 씨는 오늘 YTN, KBS 등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시사저널에 보도된 박지만 미행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비서관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안 돼, 이재만 비서관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 3인방과 대선 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전 비서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후 기존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조전 비서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정 씨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4월 11일 퇴근길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정씨 전화를 좀 받으시오라고 했다며 정윤의 이재만 연락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오늘 오후 정 씨의 말 그대로다. 그렇지만 만남은 없었다고 통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는 정 씨의 태도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주장에 훨씬 신뢰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십상시 보고서 유출에 관한 말도 했더군요. 유출을 청와대가 이미 몇달 전에 알았고, 유출자가 박경정은 아니라는 건데요. 조전 비서관이 추가로 한 말들 뭡니까? 네, 조전 비서관은 십상시 보고서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문건을 세계일보에 유출했냐는 질문에 조전 비서관은 5.6월경 민정에 올라간 한 문건에는 박경정이 아닌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전 비서관의 말대로 실제 문건 유출자는 박경정이 아니라는 보도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박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한 것처럼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체 조사 내용을 검찰에게 밝히지 않기 위한 의도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또한 조전 비서관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자신의 업무 영역도 아닌 경찰 인사에 개입한 상황, 조전 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청와대 내에서 전횡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십상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른바 4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4대 의혹이 뭡니까? 네, 박수현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4대 의혹 중첫 번째는 문건의 진입니다. 다시 말해 문건의 핵심 내용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는 시도가 정말 있었냐는 겁니다. 둘째는 대통령의 개입 여부입니다.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 후 조치가 무엇인지,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5.6월 청와대 유출 조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등이 의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의혹은 보고서 유출은 누가, 왜 했는가, 네 번째는 대통령은 왜 루머라고 단정하였는가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십상시 보고서를 찌라시라고 규정한 청와대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의 말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 그게 야당입니까? 그게 언론입니까? 그리고 이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 공세입니까? 당연한 야당의 발언을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의 발언이야말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장우 대변인은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서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인권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실체도 없는 문건을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 국정조사와 연계해 또다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네, 십상시 인권 얘기, 국정원 댓글려 인권을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할 텐데요. 고소인 조사는 언제 합니까? 예, 어제 청와대 고소대리인을 부른 검찰은 조만간 이재만 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이 문건 유출 수사를 서울지검 형사 1부 외에 특수부에까지 배당한 점을 들어 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수부는 권력의 입김이 작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는 비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연합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다로 가야 될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가이드라인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유출권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배당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연합은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